안녕하세요. 주차 갈까 박슬빈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스티븐 기즈의 습관의 재발견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의 큰 습관으로 자리 잡는 과정과 그 효과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니요, 책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니지만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자료는 책을 읽어 도움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계획을 세우면 꾸준히 해내지 못하는 저에게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저처럼 계획을 세우고도 꾸준히 이루지 못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스티븐 기즈가 말하는 변화는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한번 시도해서 괜찮으면 목표를 점점 높여갔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작가는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반이 이 책에서 말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루에 20분, 한 달에 2권, 여러분도 책 읽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책 읽는 송파 화이팅!